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서양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 집안 마실 나갈 때도 꼭 선글라스를 필수로 껴서 뽀대를 챙기곤 하잖아. 알고 보니 이렇게 선글라스를 챙겨야 하는 것에는 뽀대 말고도 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 서양인들의 눈 색깔은 보통 파란색이나 초록색 아니면 옅은 갈색같이 이렇게 옅은 색을 띠는 게 대부분이잖아. 이 눈동자의 색은 우리 피부의 세포 중 하나인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로 결정되는데, 이게 적을수록 피부색과 눈동자 색이 옅어지게 돼.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나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고 눈색이 옅은 서양 사람들은 눈동자의 색이 검은 동양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햇빛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낮에 눈이 너무 심하게 부신 건 당연하고, 애초에 자외선을 막아줄 애들이 적으니까 안질환에도 쉽게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꼭 놀러갈 때나 멋을 부려야 할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선글라스를 껴서 눈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일상인 거지. 대신 이렇게 눈동자의 색이 옅은 사람들은 밝은 곳에서 눈부심이 심한 대신 어두운 곳에선 적은 빛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거든. 외국산 게임을 하려고 보면 시작할 때 분명 하라는 대로 밝기 조정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에임 맞추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 그게 다 애초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들한테 밝기 기준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어둡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게임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시야가 좁은 게 아니라 애초에 게임